하나, 둘. 어때, 저로 칠 수가 있어, 리마?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틀려. 내 공은 다 어디로 가야 돼? 야, 너 계속 왼발이 앞으로 튀어나와. 어프로치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지? 오, 잘하네, 혜림이. 오, 너 너무 잘한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발을 모으고 헤드 페이스를 맞춰. 그 다음에 왼발을 보내서 공의 위치를 맞춰. 처음에 왼발 보낼 때 11자로 보내. 1자로. 어, 그렇지. 보낸 만큼 또 보내면 공이 가운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위치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혜림 그거 기억나? 언니가 등판 돌리라고 한 거 백스윙 때? 왼팔 길이 딱 유지하고 등을 돌리면서 넓게. 그렇지. 에헤이. 쫙 하고 휘둘러. 쫙 돌아. 그렇지. 그렇게 크게 몸을 다 돌려야 돼, 오케이? 여러분, 과연 혜림이가 저기에 저 50을 맞출 수 있을까요? 캐리 43m입니다. 오, 좀 잘 맞은 것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저는 피칭 하프스윙 오른손으로. 오, 잘 쳤어. 아깝다. 아, 왜 안 맞아, 진짜? 제 가방 왜니까 좋아요? 이제 입학해야죠. 어깨가 무거워요. 그 정도는 들어야죠. 그 정도는 들어야죠. 네 건 엄청 가벼워. 얼른 가. 결국 지셨네요, 무게. 나의 존재감을 뽑아버리며. 우리 여기서 하는 거야? 응, 가자. 자, 공을 다섯 개 꺼내세요. 계란 말고 공이요. 잘 보세요. 이게 말이죠. 귀여워. 이것이 바로 잔디. 예. 잔디말 뿐이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아요. 혜림아,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는 홀컵만 뚫려 있고, 그치? 저쪽에 멀리에는 뭐 하얀색으로 뭐가 꽂혀있지? 거기에서는 어프로치고 홀컵만 뚫려 있는 데가 퍼팅이야? 어? 저기 어프로치야? 응, 왜냐하면은 홀컵만 뚫려 있으면 어디를 보고 쳐야 되는지 안 보이잖아. 저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고 치니까 저기서 어프로치 하는 거야. 저기로 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근데 뒤로 나와서 공이랑 내가 보고자 하는 홀컵이랑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3점 정도 앞에 중간 타겟을 잡고 여기를 보면서 들어와서 가상에 선을 그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헤드 페이스를 1점을 맞추고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확인을 해. 그 다음에 목을 좁게 해서 공을 약간 중앙 우측, 손 약간 짧게 잡고 하나만 들고 체중 살짝 왼쪽.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쫙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치면 돼. 네. 쳐볼까? 손도 살짝 왼쪽으로 가. 오케이. 그냥 하나, 둘. 응, 응, 부드럽게. 오, 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머, 잘했네. 저 정도면 잘했어. 잘 붙였어. 그러니까 하다가 괜히 급해질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부드럽게 쳐도 돼. 자, 다시 한 번. 그렇지.
그치? 생각보다 이렇게 막 세게 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내야 되는 만큼만 가야 되니까. 잘했어. 몇 번 더 계속 해봐. 부드럽게 해도 돼. 살살. 또 들어간다. 아. 지나가면 똑바로지. 어. 여기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가 평행이네, 그치? 어.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이걸 이렇게 봤지? 일자로. 그 다음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발을 11자로 쓴 다음에 왼발을 약간 이렇게 열어. 이번까지. 이렇게 먼저 열어줘.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11자로 놨을 때 돌아야 되는 돌 시간이 없잖아.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약간만 먼저 열어줘. 그 다음에 내 손은 그냥 똑같이 1자로 가. 그럼 공이 이렇게 지금 본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너는 자꾸 내 몸이 저걸 똑바로 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얘는 오른쪽을 보고 서울이 돌리는 거야. 맞아요. 이제부터 발걸음을 셀 거야. 가봐. 하나, 둘, 셋, 넷, 후. 30. 오케이. 거기 멈춰서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저 홀컵까지 30 걸음이지. 그러면은, 아, 내가 이렇게 걸어봤을 때 30 걸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 거리를 연습하는 거야. 어프로치를 연습할 때는 우리가 거리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치고 있는 게 몇 걸음이고 몇 미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미터인지 너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모르잖아 너. 그치? 그러니까 발걸음으로 재는 거야. 너의 평상시 발걸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30 걸음이면 보통 한 20m 되거든? 여성 평균 걸음으로. 자, 여기다 공을 놓고 치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데서 연습할 때는 여기 예쁜 잔디 위에 올려놓고 쳐. 위에? 응. 아이고, 그런데 나 너 지금 어려워. 예쁜 잔디에다가. 예쁜 잔디에 두고. 자, 어디 방향 어디를 봐야 돼? 카페 떨어졌다. 자, 저길 봤을 때 해리마, 이 잔디 기네가 있고 짧은 데가 있잖아. 짧은 데는 그린이지. 근데 이 긴 데는 페어웨이잖아. 이 가장자리를 그린 엣지라고도 하고 이름이 또 있었어. 아, 뭐였지? 퍼팅할 때 배웠는데. 에이프런. 아, 맞아. 그래서 이 에이프런을 넘어가서 떨어져야 공이 잘 구르겠지. 어. 그린에 떨어져서 굴러가게 할 거야. 저기 지금 보면 그린에 맨홀이 있지. 응. 맨홀 전에는 떨어져야 돼. 응. 에이프런 넘어서 맨홀 전에. 응. 거기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봐. 그러면 빈스윙을 한번 해야겠지? 너무 넓게 쓰지 말고 좀 보폭 좁히고 공은 약간 중앙 우측에 두고. 어, 한번 빈스윙 해볼까? 그거보단 조금 크게 할까? 백스윙만 크게. 탑은 손목 그렇게 돌리지 말고 여리마. 손목 돌리면 저기 왼쪽에 계시는 아저씨한테 가니까 손 돌리지 말고 짧게 끝내. 그렇지. 어, 무조건 그렇게 끝내야 돼. 한번 해봐. 방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쳐봐. 언제 맞았더라? 아니 괜찮아. 아, 저게 뭐야. 혜림아 봐봐, 넘어가서 없어졌어. 없어졌어. 넘어갔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찍어쳐야 되는 거고. 너 지금 방향을 어딜 보고 있어? 다시 뒤로 나와. 매번 방향을 봐야지. 일로 와. 일로 나와. 여기. 그래. 거기다가 발 먼저 쓰지 말고 헤드 먼저 맞춰. 응. 그 다음 거기에 평행하게 발을 서. 왼발 뒤로 약간 빼야 돼. 어, 잠깐만. 자, 이렇게 갈 거지? 이쪽이잖아. 그럼 너의 몸도 여기에 맞춰서 서야 되니까 환천 왼쪽을 봐야지. 그렇지. 그게 평행하게 쓴 거야. 응응. 그렇지. 올려치지 말고 내려치기로 했잖아. 그치? 언니가 녹음해서 틀어준 거 기억나? 공을 내려쳐서 뒤에
다시 해봐. 그러면 공을 두고 연습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자. 연습 스윙. 땅을 내려치는 거야. 내려쳐, 땅을. 땅을 찍어. 뭐, 그래. 해보자. 자, 어디 봐? 왼쪽 한참 더 봐. 더. 그게 맞아. 그렇지 않아. 그대로 손목 돌리지 말고 그냥 밀어. 저게 낫지 않아? 안돼. 오, 잘했어. 나했어. 그래, 나했어. 잘했어. 이렇게 연습 좀 해봐. 오, 프로는 역시 달라. 해프로의 개인기. 제 것까지 주워주세요. 빈 스윙 한번 하고. 오, 바닥 쳤어. 체중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에 둘까? 체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에 두자. 그렇지. 왼발에서 왼발로. 그렇지. 자, 그래서 부드럽게 해리마. 저기 한번 봐야지. 떨어질 때 한번 보고, 내 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치는 거야. 떨어질 때에다가 부드럽게 공을 갖다 놓을 거야. 하나, 둘. 잘했어. 잘했어. 오, 출력에 저 정도면. 잘했어. 일단은 거리감에 집중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 잘하네, 혜림이. 오, 너무 잘한다. 잘했어. 어머, 저렇게 공 모여있는 거 봐. 반 이상은 내 거지만. 너무 잘했다, 혜림아. 다시 해봐. 혜리야, 뒤에서 방향도 보고 들어가봐. 방향도 보고. 그리고 너가 저거 방향 보고 할 때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떻게 공이 떠서 굴러가서 어떻게 딱 붙거나 들어가는지. 저걸 봐야지, 저길 봐야지. 응. 상상하는 거야. 이미지로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적절한 세기와 부드러운 리듬으로 칠 수가 있게 돼.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하면 무조건 세게 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저기 한번 보고, 떨어질 때 한번 보고, 오케이.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잘했다, 그지? 잘했어. 아, 용됐다, 야. 아, 언니는 행복하다. 도마뱀 정도. 공 주워와. 다 주워와. 공샷들. 빨리. 공이 지금은 제일 먼 게 한 7걸음, 8걸음 되지? 혜림아, 그거 빨리 손으로 주워. 너는 그런 걸 줄 줄 모르잖아. 손으로 빨리빨리 줘. 네, 좀 이렇게 공이 다 붙을 수 있게끔 나중에는, 응? 응. 연습하는 거야.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 내기를 한다고요? 누가 누가 잘 붙이나요? 저 왼쪽에 있죠? 맨 왼쪽. 나오세요. 네. 허허허허. 할만하군요. 할만하다고요? 아우, 나우. 잘했는데. 똑바로는 가네. 이제 똑바로는 간다, 혜림아. 가보자. 아, 멈춰. 자, 혜림이 걸어가봐. 몇 걸음인지. 저기? 아니, 몇 거. 남은 걸음 몇 걸음인지. 공에서부터. 12 걸음이네? 아. 언니는? 넘봐. 가자. 주워. 자, 그러면 넘어가서 퍼팅으로 넌 12걸음에서 난 한 걸음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또 넣어야 되니까. 어때? 어프로치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방향 보는 게 너무 어려워. 방향 보는 거 어렵지? 너 자꾸 우측 보지? 맞아.
계속